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성품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해요. 그런데 나타날 때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이 다르니까. 그죠?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신실하심을 나타내는데도 100%는 못 나타내요. 죄인에게만큼. 전능도 마찬가지고죠. 의로움도 마찬가지고. 선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이 세상 신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것처럼 우리를 범죄케 해서 복 주고 복 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망하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곳에 속는 사람이 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품이. 그래서 딱 사단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나중에 돼요. 더 좋은 복이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는가? 벌을 주기를 원하는가? 복을 주기를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성품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근데 말씀대로 똑같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반응했으면 사단의 역사는 0%도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100% 하와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니까 그 약점을 들어와가지고 딱 하나님의 성품은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부터 높아질까봐 눈이 밝아져 버린다. 거짓말하니까 속아서 그 좋은 에덴을 잊어버리는 상실하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띄워 상실하는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 후손들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100% 나타나지 않고 죄인만큼 나타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있던 그 성품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봐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맹세하고 보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맹세하고 보증했어. 그리고 하나님 맹세하고 보증을 싹 뒤집고 어때요? 다르게 딱 행하면 하진 하나님이 한 말이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 아니니까 어때요? 그건 죄인들에게 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완전하고 완전하지 말지 않는 말씀은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변한다
하나님 말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변하는 게 없어요. 아멘. 우리가 자꾸 우리 편에서 변하는 것이지.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실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계시를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원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다. 어찌 그 말씀 반발을 행치 아니하시며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대로 행한다 안 한다? 행한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구약의 말씀만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주자는 거짓이나 변개, 변함이 없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으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역치 아니하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치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은 변화한 변한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모든 것들은 거짓이 아니고 다 참이고 진짜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는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차이가 있는 거야. 몇 년 차이가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단 말이야.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도 이 세상에 타나기도 내가 있었느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도 없어서 받았어요 죄인인데 받았어요? 죄인인데 받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죄인의 자손으로 됐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 때 예수님이 어떤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안 변하니까 있었다면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28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이 뭐요? 원수가 된 자요. 맞아 안 맞아요? 복음이 예수는 예수를 통해서 온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는 원수가 된 거야. 하나님의 망령된 사람이 됐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으로 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대요. 죄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변한다면 한다? 변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설명하면 신약을 설명하면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쭉 보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구원을 얻다가 영생을 얻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영생을 얻고 나서 예수님이 잊어버리거나 뺏긴다 안 뺏긴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은 누구를 설명하죠? 하나님을 설명하잖아. 하나님은 만유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야. 저희를 비신 내 아버지는 만유급이지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 생명을 얻으면 죽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완벽한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로 된 것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은 가장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에요. 밑에 하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함도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 구원해 난 것,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 목사 된 것 보고 얼마나 후회할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놓고는 나중에 하면 후회하거나 그럴 뿐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에는. 아멘. 아멘? 아멘.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변하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근본적인 것은 안 변해. 봄, 여름, 가을은 변하지만 땅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죠. 그죠? 만약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변한다 그러면 우린 집도 마음대로 못 줘. 집을 남쪽이 좋다고 그러죠? 남쪽으로 있는데 나중엔 저쪽이 북쪽이 되면 어떻게 했어? 동서남북 항상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보면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작은 지역적으로 보면 변한단 말이에요. 수시라고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 안 변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곤 후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멘?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변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모든 걸 줬단 말이야. 그런 내가 왜 줬고 내가 준 저놈이 저런 나쁜 짓이나 나쁘게 해서 왜 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는 걸로 끝이라는 거야. 그 받은 사람의 몫이 그 사람 몫인 거지.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심에는 후회나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자간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걸 준다. 맞아 안 맞아? 뭘 주냐? 3절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 했고 예수는 하나님께 너에게 나와서 어때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 후회라는 게 없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말씀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변하는 말씀을 믿으면, 부족한 말씀을 믿으면 뭔가 부족해 채워야 되지만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아요?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모든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잖아.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 죄인이니까 더 못 믿지. 못 믿지요. 그래서 야, 네 조상 집 떠나면 네가 다 주는데 복 안 가지고 복 주고 복 준다고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해서 크게 했어. 결심을 했어. 떠나기로 했어. 그래서 아, 하나님 못 믿어.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누구 영향을 받죠? 마귀의 영향을 받아. 의인은 누구의 영향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성령의 인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를 밟아버리는 게 의인의 삶입니다. 왕 노릇하는 거에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잖아요. 택함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과정을 겪어가지고 24년이라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약속을 완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줬습니까? 아닙니까?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믿으면 지금부터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때요? 그 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믿으면 그 즉시 되는 거예요. 영은요. 혼과 몸만, 습관과 버릇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때요? 맹세했다. 보증한다. 거짓말을 안 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소망이 있고 안일로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은 누구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부활에 가서 지 하늘나라 온전한 장면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다 완성했다고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성품을 알고 믿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보내가지고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첫 언약의 율법은 부족하고 흠없고 뭐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첫 언약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보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7절인가 보면 어때요? 영원 언약을 약속했고, 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단 말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면 새 언약이신 예수와 예수가 와가지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인 예수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했고, 약속하고 그 새 언약을 어때요? 다 몸으로 십자가에 죽고 몸은 무덤에 가고 다서 영혼은 음부에 가서 다 치르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대상이 되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세 번째 언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아멘. 첫 언약이 무한 두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이 시원찮으니까 둘째 거 잘 가지고 완성했다 안 했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 저희를 위하여 이랬을 때 주께서 그러되 볼지어다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그러되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또 주께서 그러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다. 새 언약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한 사람들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라고요? 두라는 거예요. 생각에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새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들었던 늘 접했던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언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이라든가 약하기만 하거나 금만 있으면 어때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모든 사람이 큰 자나 자나 어린 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새 언약은 육신을 가지고 불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단 말이요. 아멘.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했지요? 옛 언약으로 가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새 언약으로 마음의 기록 생각이 살면 어때요? 그건 점점 그 영향에서 벗어나 없어져 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든 더 이상 변하거나 더 보탤 필요 없이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이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하고 틀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변했냐? 응?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교회 집단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 변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게 아니라고. 내가 믿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타락해서 많은 사람을 떠나는 건 사단이 어때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알고 믿고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된 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살아서 점점 인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으로 점점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죠? 다섯 번째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자,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그럼 사람의 사랑이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여러 가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죠? 이게 제일 그래도 오래 가고 제일 안 무너지고 제일 그래도 끈끈한 사랑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뭐 작품이랑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야. 이성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빨리 사랑하기도 하고 빨리 식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 이거는 눈도 안 보인다고 그래. 용광로처럼 다 녹여버린다는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허물도 다 덮는다는 거야.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다 보이는 거죠. 식어지면 뜨거운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혀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건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혼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행복하고 부자 돼서 살기를 원하지. 그렇지만 어때요? 이 이성간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요? 성품이 사랑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야.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하나님 거짓이라고 눈꼽만 이럴 도 없어. 마찬가지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성품은 미움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품이 사랑이시다. 구약에도 보면은 신명기 5장 10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뭐라고요? 베푼다. 역대하 2장 10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세웠다. 자, 사울 임금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는 뭐 사랑이란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약에 보면은 사람을 사랑했는데 뭐밖에 없대요? 사랑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 신약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누굴 보냈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야. 아멘? 그밖에 없어. 근데 그거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왕노릇한데,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해진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랑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줬다 안 줬다?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까웠으면 안 내준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까워했다 안 아꼈다? 0.1만큼도 안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들 예수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거짓말 같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은 뭘 나타냈다고? 사랑.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목적이 뭐죠? 우리 죽은 영, 죄의 본성 가진 영이 어때요?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죠? 믿음도 살고 소망도 살고 현실도 삶도 살고 가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도 그렇죠.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신함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그 함도 그 안에 거한다. 이로 사랑이 우리 온전히 심판을 탐해 죽여졌지 우리를 사랑 거하라. 사랑,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이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온 두려움으로 내뜬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어때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말씀은 귀에 아주 떡지가 닦이도록 들어야 되고 아주 그냥 마음에 아주 꽉 새겨져 가지고 그냥 바위에 이렇게 자꾸 그물그면 쭉쭉 그으면 어때요? 줄이 딱 그래가지고 물이 쪼르륵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생겨서 늘 말씀으로 생수가 흐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어때요? 우리 세상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공격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성하면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람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를 들으면 나는 하나도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관없이 무조건 어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셨고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한 구체적인 것은 뭐 공기도 주고 뭐 사제들도 주고 땅도 주고 그런 거 다 일반적인 사랑이지만 특별한 사랑은 누굴 보냐 하면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내줬다 안줬다? 내줬다는 거잖아요. 자, 내줬다는 거지.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사랑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아멘? 다른 증명이 필요 없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데서 찾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예수를 죽은 자 음부에서 지옥에서 모든 걸 치고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이죠. 부어졌다 안 부어졌다? 부어졌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 하냐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거듭난 영 안에 부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부어졌단 말이에요.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부어진 영 안에 부어졌단 이 말씀이 보면은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은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영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쓰기만 하면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걸 끄집어내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이도 그에게 무슨 환경이 변화나 무슨 상황이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랑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은 변화된다 안 변한다? 변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 영
영 안에는 여러분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육신으로는 알 수 없어. 뭘로만 알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씀으로만.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영이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영이니까. 아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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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내 안에 있단 말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영이 이 땅에 혼과 몸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야. 마귀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그 세상을 뭐 하려고 하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요한복음 8장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자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사랑의 삶. 자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베드로 후서 4 베드로서 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당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뭐 한다고 그러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야. 어떻게 남의 잘못을 덮을 수가 있어? 드러내가지고 밝히 드러내지.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다 밝히 드러내면 살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 우리 죄에는 상관이 없어. 뭘 보죠? 하나님이 모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진 걸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본단 말이야. 하나님은. 아멘.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맞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와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라잖아 우리 보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사랑의 세계를 펼쳐간다는 거야.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허다한 죄 실수라고 합시다. 자꾸 남의 허물이 실수가 잘못이 자꾸 보이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무슨 행복이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멘.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만 보면 그게 너무 잘 나와. 우리도 모르게 박수 막 치고 그래 좋다 잘한다.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을 몫이나 세상은 그렇게 정화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덮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는 둘째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아내. 아내는 남편 누구죠? 남편이죠. 그럼 가족이죠. 교회이죠.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줘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허단 죄를 덮는 겁니다. 아멘. 이건 완성된 말씀이야. 그 못할 게 없다니까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의 장, 사랑장이라서 말씀이 쭉 나와요.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있다잖아, 있다잖아. 아멘? 항상 있다잖아요. 자, 근데 4절부터는 사랑은 뭐라 그러죠? 오래 참고, 참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오래 참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 입으로 끄집어내서 말하면 사랑의 언어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입을 통해서 시작되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다는 거야. 온유라는 건 우리말로 뭐 쉽게 말하면 부드럽다는 거야. 날카롭지 않다는 거야. 까시롭지 않다는 거야.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 뭐. 사랑은 뭐요? 투기하지 않으며. 여기 투기 하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저 집이 잘 되면 내가 자꾸 시기가 나. 야고보서 1장 16절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시기와 요람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 마귀하는 일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1호부터는 죄가 아니라고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은 투기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또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으며. 자꾸 자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자랑하면 그 자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좋게 안 들리는 거야. 그냥 자랑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안 좋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관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뭐래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뭘 말꾸를 떼박떼박 하면 무례하다 그러고 뭐다 그런데 요새는 그 시대도 아니야. 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무례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그죠? 또 뭐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같아. 아, 이게 참 어렵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가르쳐주던 어느 순간 보면 탁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내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건 사실 누가 역사하면 마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고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에게 잔주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덮으며 모든 걸 믿으면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온전한 말씀으로 계시해 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맹세고 보증이기 때문에, 믿으면 오래 참아서 믿으면 오래 걸려서 그 약속을 받지만은 빨리 찾고 빨리 믿으면 빨리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고 복되는 역사를 안겨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품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혼에는 없지만 말에는 없지만 어때요? 우리 영에는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 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나서 사랑으로 이 모든 상을 이 관계를 다 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